글레이시아 무기, 한손 무기의 경우 스킬 조합을 했을 때 데미지가 확실히 좋아질까? 그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마택의 마법 종족, 마법 크기, 마법 속성, 뭐뭐뭐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글레이시아 완드 구제련 짜리와 한 가지 크기 증대를 뺐습니다. 마택, 마법 속성, 마법 종족, 마법 크기가 아니고 메테오 썬더 스킬 증대를 30% 늘릴 수 있는 이 인챈트. 예전에 이게 찬란한 설화 마석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런 인챈트를 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설화 마석이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고 스킬 작을 할 때 들어가는 찬란한 설화 마석도 정말 저렴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내 캐릭터를 좀 더 강력하게 키우기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하거든요. 확실히 딜이 많이 오른다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얼마나 늘어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피테 썬더스톰 모모모자 1억 1,700만, 1억 2,200만, 1억 3,200만, 1억 2,900만, 1억 2,400만, 1억 2,600만, 1억 1,800만, 1억 2,700만, 1억 2,200만,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나오는 데미지. 그럼 스킬작을 해볼게요. 스킬작을 바꿨습니다. 1억 3,500만, 1억 4,200만, 1억 3,600만, 1억 4,300만, 1억 3,700만, 1억 5,300만, 1억 5,400만, 1억 4,000만, 1억 5,200만, 1억 4,400만, 1억 3,900만, 1억 2,900만, 1억 3,900만, 1억 4,400만. 데미지 차이가 한 15% 정도 올랐나요? 데미지로 볼 때는 한 2천만 정도 데미지가 올랐죠. 인챈비가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양손 무기도 스킬작이면 데미지가 오르긴 오릅니다. 하지만 제가 양손 무기 스킬작을 해보니까 데미지가 좀 질량 증가 미비해 조금 오르거든요. 5% 미만으로 올라요. 그런데 한손 무기의 경우는 10% 이상의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아두신 마석이 많고 내가 캐릭터 육성할 때 좀 더 주력 스킬이 있는 경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칸 같은 경우는 이제 메테오 스톤 버스터랑 유피테 썬더의 데미지를 좀 많이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약간 딜이 밀려서 조금이라도 딜을 끌어내고자 이런 무기를 만들어봤고 상당히 흡족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모모와 스킬작의 데미지를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